자, 안녕하세요. 3대3 공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는 PC 서버고요. 자, 저 토스 나왔고 같은 편부는 투토스 고르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삼토스겠죠? 토스. 네, 삼토스예요. 자, 초반 질럿. 오케이. 초반 질럿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삼토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질럿만 뽑으면은 웬만하면은 다밀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상대방이 완전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삼토스가 유리합니다. 자, 질럿 가도록 할게요. 약간 파일럿을 좀 앞쪽에 좀 내려가지고 지었는데, 평소보다 좀더 가까이 게이트를 짓기 위해서 빠른 드라군. 그럴 거면 가스 빨리 올라가야지. 왜 가스 안 올려? 패드를 갈 거였으면은 가스를 지금 올렸어야죠. 네, 가스가 많이 늦죠. 자, 9시 테란. 저 그냥 깡패 질럿 갈게요. 그냥 계속 그냥 질럿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찰 같은 경우도 같은 편분들이 다 알아서 가주셨기 때문에 굳이 정찰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테란. 뭐야, 투테란 원저그야? 이거는 너무 질 수가 없는 그런 조합인데? 상대방이 투토스, 아니 투테란 원저그면은 저희 삼토스 조합이 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면 안 돼요, 진짜. 삼토스가 지금 상태에서 그럼 진짜 못하는 거야, 토스가. 자, 저는 깡패 질러 갈 거예요. 그냥 오로지 질러만 뽑아서 가스도 안캘 거예요, 가스도. 그냥 질러만 뽑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질러 나오면 바로 9시 되고 달리고요.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파일럿. 자, 깡패 질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 돌려주고. 오케이, 바로 갑니다. 이거 마린만 좀몇 마리 끊어주기만 해도 개이득이기 때문에 쭉 갑니다. 벙커 하나 지어놨네. 무리할 필요 없어, 이럴 때는. 야, 굳이 저 질러 무리할 필요 없어요. 야, 이럴 때는 질러 모아서 센터 쪽에 토스끼리 같이 모여서 한 군데 밀면 돼. 뭐 저그한테 간다든지 그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신 차려, 프로그야. 왜 그래? 빙빙 돌아. 자, 센터 쪽에 병력 모입니다. 질럿 한 부대 가까이로 모여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가야 되겠다. 저 진짜 노가스 갈 거예요. 그냥 게이트만. 게이트 파일런, 게이트 파일런, 이렇게 요 위주로만 가주면 될것 같아요. 갑시다. 질러 굉장히 많거든요. 벙커 지금 저거 이거 막으려면요, 벙커 한 6개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도 풀마린 다찬 거. 그거 아니면 절대 못 막지. 갑시다. 나오세요, 빨리. 왜안 움직여, 질럿? 질럿 움직이란 말이야. 저거는 해코인 거야? 캐논 지울 필요 없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벙커 많다. 4개. 완전 방어적으로 하고 있네요. 저는 깡패 질럿 계속 뽑고요. 네, 그냥 질럿 포토로 방어하세요. 한시나 가자. 질러 완전 많거든요, 지금. 쭉 올라갑니다, 쭉. 서플 깨고요.
인구수 막히겠죠. 이거 깨면은 그 다음 질럿이 요쪽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자. 쑥 들어가면 되겠다. 쑥 들어가면 쑥. 그 다음에 그냥 어택 시켜 놓으세요. 알아서. 깡패 질럿. 가스가 뭐죠? 예, 그냥 가는 거예요. 가스 필요 없어요. 질러만 뽑아서 이제 쫙쫙 밀면 돼요. 계속 이제 게이트 올리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거한테 그냥 밀어볼까요, 한번? 여기도 끝났고요. 저거한테 가자. 지금 저거가 링을 쓰는데 완전 링 쓰는 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차라리 발전해서 럴커 뽑고 히드라 럴커 이 위주로 갔어야 되는데 자 갑니다. 그냥 밀어요. 네. 아 근데 좀 이거는 너무 일자로 가는 것보다는 몰아서 모아서 갑니다. 질럿 엄청 많죠? 또 뽑아요. 예, 깡패 질럿이에요. 뭐 안 뽑힌 거 있으면은 더 뽑아주고 나갔죠? 네, 다 나갈 겁니다. 끝! 여기도 나갔고요. 5시 분 나가시면 끝나겠네요. 삼토스 너무 사기야 진짜. 어떻게 보면 자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